그 프로파일러 들어보고 있거든? 너네 걸리면 다 죽는 거야. 아, 이제 다 모르겠다. 이거 봐. 아, 아, 아까 말했잖아. 형이 있어. 그나마 감정 있는 거 찍는 거야. 먹을 거. 이거는 여러 명에서 자주 먹지. 두루뭉실하게. 개인적으로 난 이거 싫어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개인적 종류가 많지. 야, 너무 많이 줬다. 이거는 맛있지. 아, 그렇게 가도 돼. 첫 턴이니까, 첫 턴이니까 한번 보자 한번. 웬만한 사람들이면 둥실하게 가는 놈을 잡아야 돼. 거의 벌써 이렇게 티를 낸다고? 거의 좋아하지? 거의. 저는 얼마 전에 이걸 먹었어요. 우리 쪽 테이블은 아닌 것 같아. 나 여기 아닌 것 같아. 우리 쪽 테이블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 여기 아니고. 저는 솔직히 태석이. 나는 진한 것 같아. 설명은 너무 늦게 했어. 나 진짜 누군지 알 것 같아. 형 가보자. 시작해 시작해. 뭐지? 형 시작이다. 지영 아니야? 너부터 가르쳐주면 안 되니까. 같이 가르쳐주면 안 돼. 이건 뭐 우리 그 운동 끝나고 그 모이잖아. 끝? 비슷해. 어려운데. 그래, 이게 잘 모르게 줘야 돼. 이거 그냥 뭐랑 같이 먹으면 괜찮지. 내가 아까 종류가 많다 그랬잖아? 이거 막 섞어서도 주더라고 막 요즘에는. 어이 잘했어. 이거는 집 앞까지 와주지. 배달 오지 배달. 테이블 주면 돼. 테이블 주면 돼. 배달 다 되니까. 아, 이제는 이거 다 배달 되지. 모르겠다. 일부러 지목을 당한다니 맞춰버릴 수 있어 다들. 그럴 수 있네. 지금까지 나온 걸로 내가 무슨 맞추기 쉽지 않아. 거의 남녀노소가. 남녀노소 같지. 프로파일러 드라마 보고 있다고 했잖아. 그 프로파일러 드라마 보고 있거든? 너네 걸리면 다 죽는 거야. 아, 먹기 편해. 먹기 편해. 남녀노소 먹기가 편하다. 가격이 좀 비싸진 것 같아. 됐네. 하나, 둘, 셋. 태석 안 해? 너 집어? 아니, 내가 맞추면 되는 거잖아. 맞추면 되는 거잖아. 라디오는 맞아? 맞아. 야. 모르겠어. 멘트 너무 많이 줬다 생각했는데. 한번 맞춰봐, 태석아. 막 찍어라도 봐. 치킨? 야, 이걸 맞추냐, 근데? 3점인가, 그러면? 1점이지. 1점? 오케이. 뭐야? 피자. 훈련 끝나고 모여있는 모양. 아, 상민이 형 때문에 몰라놨어. 훈련 끝나고 무조건 무릎뛰는데 무조건 무릎뛰는데 뭘 먹지? 아, 쉽다. 마실 거는 좀 쉽다. 이거 쉽다, 이거. 오케이. 이거 이제 정확히는 야, 너무 보험 들어놓는 거 아니야? 정신 차려. 별로 안 좋아해. 얘 원래 제 술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나는 이걸 먹어보고 싶어. 마셔보고 싶어. 마셔보고 싶어. 진짜 고민하다. 이거는 고급져. 아, 맛이 없어. 저는 이걸 마셔봤어요. 어린이가 먹기 쉽지 않지. 첫 번이야. 진짜 내가 딱 충동적으로. 아 보여줄게. 내가 진짜 근거를 정확히. 태생이가 종범이가 얘기하는데 얘가 딱 진짜 딱 듣고 눈동장 저기 다섯 번 움직인다. 조금이야. 나 한번 기회 줘. 이거 줘. 내가 알기로는 이게 두 가지 색깔이 있다고 생. 진영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이거는 조금만 먹어도 충분한 것 같아. 조금만 마셔도. 조금만 마셔도 충분해. 잘했다. 이거는 전용 잔이 있어. 좋아했다. 진영인데? 종류가 많아. 맞아. 이 정도면 알 것 같은데? 저는 이거만 마시면 빨개져요. 어르신들이 좀 가까이 많이 하시지. 어르신의 기준이 내가 처음에 얘 딱 얘기했을 때 내가 딱 뭐라 그랬어? 이 술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지. 거기서 내가 살짝 흘린 다음에 술 같이 얘기하는 사람을 내가 딱 볼라 그랬거든? 그러면 너 아니면 딱 이 형이야. 야, 내가 무조건 여기야. 여기 아니면 여긴데 살짝 봐봐, 딱 느끼게 얘는 확신에 차서 얘기했어. 아, 종범이 형 바로 나왔어. 야, 그래서 나다. 형이야. 그리고 얘는 내가 사실 진짜 얘라고 생각했는데 그 두 번째 보여줬잖아. 이렇게 보여줬잖아. 아, 뭐 1점이라서 형은 그냥 뭐 크게 의미도 안 두는데 종범이가 얼굴 빨개진다 이렇게 했잖아. 그걸 잘 생각해 봐봐. 많지 않잖아, 얼굴 빨개지는 게. 아, 근데 나 종범이 같아. 그래. 종범이가 첫 번째 했던 거 막 생각 안 난대. 아, 지금은 좀 휘둘리지 마. 아, 여기 어르신이라고 했잖아. 이 형이야, 여기다. 잠깐 빨리 하자, 이건. 아, 후회 없지 다? 아, 형 하는 거야? 라이어 맞아요? 라이어 맞아. 야, 뭐랬어? 아, 근데 쉽지 않아. 니네가 다 줬는데? 야, 진짜 다 줬는데? 내가 알아서 다 게임 끝나고. 야, 좋아.
아니야 기다려 기다려 이거 생각할 시간 좀 있는 거 아니요 하니까 알고 있는 척 해야 되기 때문에 알고 있지가 않는데요 오 4시 있죠? 와인? 아, 난 얘가 아니, 전용 잔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걸릴 줄 알았어 친구들 아직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익숙한 내가 잡아냈는 거 그리고 뭔지 알아? 딱 진현을 딱 한 척 하면서 상민이 형 딱 보고 있었거든 입가에 비쳤어 아, 이거 잘한 줄 알았다 못하네 이거 전자제품 아, 쉽다 야 이거 진짜 쉽다 많이 없잖아 요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요즘 있으면 좋다고? 이건 물이 있어야 돼 크기가 다양해 전 이걸 사용해봤어요 어머 이게 자꾸 저런 식으로 보네 아니 사용해봐서 사용해봤다는 거예요 되게 비싸진 않아 형이 처음에 뭐라 했어? 요즘 쓰면 좋을 것 같다고 야, 얘 좀 이것도 좀 야, 얘 너무 말 많다고 얘 좀 하면 안 된다 아 이러면 나 지옥 당할 것 같은데 집에 요것도 있으면 좋은데 반대 기능도 있으면 좋아 자, 이해했어?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이해 못한 것 같은데 보자 너 뭐라고 했지 처음 물이 필요하다고 네? 두룡실랑 해서 상관없죠 아, 상관없지 아, 이건 이건 그냥 너희 사야 너희 이거는 하이마트 가면 팔아 하이마트 전자제품의 나라 주제가 전자제품이었는데 아, 이거는 코드를 꼽아야 돼 전자제품인데 야 대성이 진짜야 내가 진짜 맨 끝에 있는 거 한번 해봐 숙소 저희 방에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지금 여기 우리 숙소에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 네. 태성이가 너무 두루뭉실했어 찍을까요? 이거 진짜 후회하지 마 근데 이거 너 누구 같아? 넌 누구 같은데? 넌 누구 같아? 난 솔직히 한범이 이거 봐 아까 말했잖아 아까 말했잖아 형이 그나마 감정이 있는 거 찍었다고 일단 태성이 하자 태성이 안 거 같거든? 태성아 오케이 3점 줄게 태성이 태성 너 좋아 안 찍잖아 태성이 아닌가 봐 태성이 아닌가 봐 이 한범인가 봐 알려주면 안 되잖아 아 와이어 아니야 어 그러시면 안 돼 어? 끝난 거지. 와. 제가 지금 와봐 생각하죠. 와. 진짜 몰랐다 이번에. 와. 아니 아니야. 왜냐면 근데 이렇게 돌아 가지고 상민이 형이 뭔지 알 수가 없었어. 야, 뭘 알아야 되냐? 뭐 몰라도 되잖아. 아니 정답을 얘기 안 해도 내가 이긴 거야. 아, 근데 나도 지금 그건 아닌데. 맞아. 형이 이겼어. 형이 이겼나 뭐야? 근데 언제부터 알았어? 언제부터 알아? 뭘 알아? 뭐 정답을. 정답 뭐예요? 정답 몰라? 아니 알려 줘. 뭔데? 다섯 개 아니야? 어, 맞아. 근데 언제부터 알았어? 싫어 안 했지. 야, 너 생각이 맞는 거 아니라고 했지. 성장하는 거야. 캐릭터? 아, 나 캐릭터 잘 모르는 거 같아. 진짜 많아. 캐릭터 진짜 많아. 아, 라이언 한번 걸려라. 형, 걸려봐. 진짜 쉽지 않다. 대성이 봐봐. 대성아, 알지? 형, 아, 이거 쉽지가 않아. 아, 기회를 안 주네. 기회를 안 줘. 야, 승전 3점을 한번 더 따볼까? 이건 유명해. 이거 여기 6명 다 알아. 나는 이걸 본 적이 있어. 뭐를? 실제로? 아니, 그냥 TV로. 조금 비슷한데. 오케이. 나도 안 돼. 심할 수밖에 없구나. 근데 이거 아니, 좀 됐어요. 이 캐릭터로 한지. 아니, 좀 됐다고? 얼마 됐어, 얼마 됐어. 아, 다 바뀌었어. 어른보다 어린이들이 많이 좋아하지. 내 생각은 달라. 어? 나는 근데 어른도 좋아할 수 있다 생각해. 일단 가. 한 바퀴 일단 돌아. 형이 형 애매한데? 이분은 같은 팀이라 그래야 되나? 같은 편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데도 싸운 적이 있는 것 같아. 솔직히. 난 종목 너무 확실하지 않아? 야, 그럼 한 바퀴 딱 돌면 이제 명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아, 난 사실 태석이랑 종범이랑 영욱이 3명 알고. 내가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줄게 그러면. 한번 펼쳐봐 한번. 딱 뭐가 떠올라. 딱 특징이 있어. 아, 오케이. 너 집에 가. 이 사람은 옷을 검정색으로만 입어. 와, 너도 집에 가. 검정색으로 너무 많이 주지 마. 일부 지목을 당한 다음에 맞춰버릴 수 있어 나도. 저는 이 캐릭터를 좋아해요. 오케이. 아, 너 쉬고 있어. 물을 굉장히 좋아해. 물? 아니 이거는 내 유부녀가 옷이 검은 색깔이라 했잖아. 완전 검은 색은 아니야. 아 됐어. 오케이. 이 친구가 돈이 좀 많은 것 같아. 오케이. 중범이야 진지하게 보는구나. 영웅 형이 말이 너무 없어. 아니 나 지금 아까 한번 실패해가지고 지금 자존심 스크래치 나잖아. 근데 영웅이가 지금 잘한 척 하나 하는데. 얘 뭐했는데? 은근 걸리잖아. 잘한다. 땀 많이 흘리는데 우리 5명에서 얘기하는데 혼자 안 끼고 있어. 그러니까 아 이거
혼자 먹게 혼자 먹게 됐어. 알아내려고. 너가 왜 부정을 안 하냐고 왜 계속? 좀 많이라고. 아니 아니 진야. 아니야 얘 맞아. 진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동안에도 우린 이해를 하잖아. 혼자 이해를 못해. 빨리 그럼 그래 가자. 나야 맞긴 한데. 이거 어려워. 근데 힌트 안 줬어 많이. 근데 이게 나이어잖아. 진짜 머리가 하얘지다. 그럴 것 같아. 아니 진짜 받는 순간 넘어가겠어. 일단 내가 좀 됐다고 했는데 반응을 했단 말이야. 그 얼마 안 됐다는 거잖아. 그냥 던져. 펭수예요? 오케이.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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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2, 3, 3, 3. 여기서 한 오케이. 번만 라이어도 안 걸리면 된다. 아 이거는 야 이건 라이어가 좀 유리하겠다. 왔네 왔네. 일단 피지컬이 지려. 달리기 엄청 빨라요. 대표 선수 경력이 있지. 많이 배우고 싶어. 이거 특징이 확실하지. 몸싸움을 즐겨. 나 이거 잘한다. 거의 확신에 찼거든. 80%가 누구? 너? 아 진짜 하지마. 영우이가 얘기하는데 뭐라 이게? 진영이 뭐라 그랬지? 배우고 싶대. 너무 어린데? 남자 어리셔? 나 근데 배우면 나이가 없어. 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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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다음 턴에 기대해줘.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제 잘 가야 된다. 이제 너무 주면 안 돼 이제. 난 이 사람을 너무 잘 알아. 그럴 수 있지. 저는 이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어? 약간 꼬아서 준 거예요. 꼬았어. 태승이 잘 안다 그랬잖아. 난 잘 몰라. 아 그래? 아니라는 걸 확실히 표명할게. 힘들지? 그 뒤 생각이 안 나지. 그만해요. 공룡이요. 많이 간다 지금. 어리니까 또 이런 거 생각. 공룡 많이 간다 지금. 아 이거로 표명할게. 해외파. 해외파. 응. 그냥. 아 이거 약했어 얘들아. 그냥 해외파? 아, 약했어. 였지. 이 사람 라인이라고 볼 수 있지. 오케이. 뭔 대신 따라했어. 이 사람이랑 축구를 하고 싶어. 다 들어왔어? 진짜 우리 나이 아닌 사람들 좀 잘 좀 하자. 근데 내가 봤을 때 살짝 지금 눈치 챈 거 같거든? 또 아니지. 야 한범이 아니면 얘야. 저는 한범이야 생각. 한범이 아니면 영욱이야. 난 첫 번째 밖에 서 너를 이길 수가 없다. 아 그냥 습관. 아 근데 나는 영욱이 형 그 라인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말하면 알아. 라인이 뭔지 모르겠네. 그 라인이? 맞죠? 다들 아시잖아요. 그쵸? 라인. 태석이는 말 잘 될 상태인데 왜 영욱이 형 그걸 모른다는 이해가. 뭔지 알겠지? 아 알겠다. 아 알겠다. 알겠다. 아니 왜 나도 그건 이해 안 가는데. 아, 난 확실했잖아. 난 확실했잖아. 난 확실했잖아. 아, 내가 이한범이라니까. 그쪽 아니면 이쪽인가? 나도 그쪽 아니면 이쪽인 것 같아. 난 확실했잖아요, 얘들아. 형이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제 다 잘 웃는데 한범이가 원래 그러니까 얘 잘 봐. 괜히 웃고 있었어. 첫 번째 보고 있었는데. 첫 번째 보냈어. 몸싸움 준비한다. 이거는 그냥 이거 얘기한 걸로 말고 있지. 이게 표정이라 이런 걸로 얘기해야 돼 지금. 한 바퀴 돌 던지 그럴까? 근데 내가 봤을 때 대충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아. 나 그거 봤어. 한 바퀴 돌면 아니 아니 안 되지 안 되지 힌트야. 아니. 야 얘한테 돌자고 하는 거. 아니 한 바퀴 돌면 쉽지. 봐봐 돌아도 의미가 없는 게 그러면 라이어가 맞춰도 우리가 지는 거야. 그게 문제니까. 내가 봤을 때 근데 진야 아니면 한 범인데 진야가 나도 좀 커. 얘가 눈치 좀 챈 거 같거든. 아 그럼 나는 근데 보여줬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걸? 내 의사 표명을 확실했는데. 그러니까 계속 뭘 말했는지 안 하려고 하잖아. 뭘 말했는지 안 하려고 하잖아 지금. 아니 어떤 걸 물어보는 거지. 야, 넌 누군데 정보가? 전 한 번. 태석이. 아 난 솔직히 헷갈려. 넌 누구야? 저는 진야. 얘다. 잠깐만 얘다. 얘다. 야 얘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번에는 왜냐면 이 둘 중에 한 명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 맞아. 그러니까 난 엿지라고 말했어. 난 다 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근데 나는 한 범이가 당연히. 그게 아니라면 진야를 빨리 찍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쭈물하면서 진야라. 아 그리고 얘가 좀 나 몰리니까 얘가 자기 살려고 나 갑자기.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한 거야. 나 의심돼 지금 그런데. 당연한 거야 너밖에 없어. 아 나 의심돼? 알았어 나 가만히 있을게. 한마인데 퍼펙트 잘한다. 그냥 나 한마디 하고 이제 딱 결정하자. 내가 이랬잖아. 해외파 했지. 근데 너네가 갑자기 응? 이래가지고 뭐지? 였지. 그러니까 우리 어? 이거에 너가 어? 어 난 많이 좋다 생각했는데? 지금 아닌가? 이러면서 엿지 이럴 수도 있잖아. 한 범인 것 같아. 한 범이 한 범이. 다리도 떨고 아까 하는 거 보면은 한 범이. 근데 다리 떠는 거 가지고 너무 아 괜찮아. 하나 둘 셋. 그래 이겼다. 망했다. 다 몰라? 모르는데? 다 몰라? 아 이걸 몰라? 초장이 만들어야 돼 생각 못 나게. 5 4 3 못 맞춰 이거. 2 지동원? 아닌데? 누구야? 당연히 나 저도 이건 자들이 갑니다. 근데 몸싸움 주체 어떻게 했지? 어떻게 했지? 아니 형 그건 다 던져본 거 아니지? 그래 내가 말했잖아 이게 피지컬. 왜냐면 피지컬로 해가지고 그래, 이렇게 되면 몸싸움 그러니까. 된다니까. 라인 딱 그냥 고대 라인. 야 고대 라인. 고대 라인. 아 왜 그래 딱 알잖아. 장소? 아 이거 장소? 너무 뭔가 눈치 그냥 안 봐도 알 것 같은데? 아 이걸?
제가 먼저인데 일단 힌트를 많이 주면 안 되니까 생각 좀 할게요. 사실 이거 답을 아는 사람은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게 주면 안 되니까. 그것도 힌트였는데 지금 방금 한 것도. 됐어, 너 그걸로 해. 그걸로 오케이, 해? 오케이, 오케이. 아니, 난 지금 딱 두 명 딱 걸렸어. 벌써? 울산에 원두재 선수가 한번 가봤던 곳인 것 같아. 진짜 잘했는데 이거? 가봤어. 응? 한 거야? 응. 가봤다고? 아, 가봤어? 응. 잘 줘야 되는데. 그냥 모르냐? 거길 지금 가고 싶다고 해도 갈 수가 없어.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거는? 아니, 아니. 오케이, 오케이. 여기 이상 나와. 여기는 커. 크다고. 그러니까 넓어. 일단 계속 가봐. 한 번쯤 다 가봤어. 다 가봤다고?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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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한 번 다 돌았지? 난 쫓겨날 것 같은데. 누군데? 아예 얘기를 해봐. 태석이. 나도 태석이 같은데? 아, 근데 좀 헷갈려. 이렇게 둘이 헷갈려. 전 여기 초등학교 때 가봤어요. 관광 명소지. 성우 형 잘 줬다. 좋아. 아, 너가 그렇게 하니까 자꾸 의심받는 거야. 아니 진짜 성의가 없잖아. 비싸래가 뭐. 너무 좋아. 뭐가 좀 뭐. 거기 좋아? 아, 진짜 잘 준다. 진짜 여기서 사람들이 맥주를 마셨던 걸로 기억을 해. 진짜 잘 준다. 진짜. 라이어 절대 모르.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 그러면? 다 빨리 가봐. 아니 모른다고? 이게 무조건. 나 얘기는 있다. 여기는 사람이 많을 때도 있고 그냥 아예 없을 때도 있고. 태석이 동감을 못하는구나. 태석이가 왜냐면 한 번쯤 다 가봤다 그랬거든. 웃잖아, 아니라고도 안 하고. 이제 한번 보자. 나는 여기를 휴가 때 갔어. 갔대? 휴가 때? 어. 휴가 때 갔대. 휴가 때?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성민은 누구 같아요? 형은 일단 뭐 태석이. 아니면은 조금 하면 영욱인데 영욱이는 가능성이 많이 적은데 그렇지. 눈치를 채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알아서 하는 건지. 근데 전 태석이가 확실한 것 같아요. 태사 누구 같아? 진야 형. 에이, 알았어, 알았어. 야, 우리가 된 일 하니까 나야, 나. 아, 나 라이어야, 나 라이어. 태석이는 첫 판대랑 똑같네. 하나, 둘, 셋. 어려워, 근데. 힌트 다 너무 어렵게 줬어. 장수 너무 어려운데요? 장수 어렵긴 했어. 힌트를 다 조합해봐봐. 진영이 형이 그냥 좋아 이러는데 어떻게 조합? 좋아 이러는데 어떻게 조합해? 아, 마이 형 입장에서 그래요. 잘했다. 마이 형 입장에서 좋아 이러는데 어떻게 조합을 해? 아, 내가 두 형을 모르는데 그건 어떻게 알아 내가? 뭐가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아, 일단 답 얘기할게요. 얘기해봐. 한번 얘기할게요 그냥. 과다? 뭐야? 과다 갑자기? 아, 근데 태사가 아까 장수한다 했을 때 나는 난 안 봐도 그냥 사람 생각했는데. 난 한강 아니면 무조건 사람 둘 중에 하나겠다. 나는 영욱 형이 맥주 마신다 그랬을 때 처음에 생각한 게 한강이었거든. 내가 그것 때문에 한 거야. 솔직히 잘 줬죠, 그거 솔직히. 이렇게 되면 태석이 꼴찌인데요? 네, 춤추는 거. 아, 노래 아니었어? 아, 노래인가? 이번에? 춤 내가 했잖아. 아니. 노래 부르면서 춤추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진짜 진야 형 춤 같았다. 이거 빠졌다, 이거 빠졌다. 춤이라고는 하지 마. 붉은 노을 이런 거 불러, 붉은 노을. 다음에 준비해가지고. 야, 여기서 하는 게 끝내는 게 나 형이 해봤잖아. 준비하고 하면 형이 해봤지. 네. 형이 해봤잖아. 여기서 하는 게 낫다. 그래서 그래. 형 말했다. 빨리 하는 게 나아. 여보. 아, 편의점 가 오히려 좋아. 한 사람 가. 재밌게 가. 1분. 아니야. 1분 해야지. 1분 해야 돼. 근데 막상 가잖아. 짧다. 아, 주석아. 진짜 못하기 싫냐. 아니, 저는 충분히. 1분 괜찮지. 좋다. 근데 그게 낫잖아, 주석아. 노래는 좀. 노래. 야, 끝까지 하면 평생 남는다. 돈으로 하시죠. 그게 낫지. 평생 남아, 평생. 그래, 태사 내가 딱 깔끔하게 정해. 너가 확실하게 정해. 너의 배포를 한번 보겠어. 나는 그릇을 한번 보겠어, 너의 그릇을. 여기 형 걸렸으면 몇 분이에요? 나? 10초. 형 깔끔하게 딱 40초 가자, 40초. 나 형, 근데 형! 야, 근데 진짜 형, 라이어 해봐! 진짜 여기가 그냥, 와! 진짜 라이어 남단이 신나는 제일 좋아. 형, 이게 야, 큰 걸로? 코너 딱 정해봐. 형이 그러면 샌드 거 챙길게. 샌드 거 뭐 사야 되지? 샌드 탄산? 맥주야. 맥주 누구야? 근데 사람 만드는데 뭔지는 몰라도 되잖아. 저 술을 안 먹어가지고 맥주 탄산 아니야. 그거예요. 자, 이거 한 번씩 다 드려야지. 이거 탄산이랑 이런 거 지치셨는데 많이 힘드신데 이거 하나씩 드릴게요. 너무 약하면 안 돼요. 너무 약하면 안 된다. 그러면 확실히 악역이 누구야? 아, 나 춤까지 췄잖아. 아, 그럼 여기잖아. 여기잖아. 아, 그
맞아 맞아. 근데 제가 쌤도 아예 받았습니다. 아니 내일 쉬어. 아, 벌하자. 남자한테 이러지 마라. 지금 내가 지금 코로나다 이거. 야 옛날에도 한번 이거 특이 형 그렸는데 와 얼마나 왔어요? 아니 근데 이거 안 나와. 그때 57만 원이라 거기까지요. 저 할게 할게요. 57만 원. 시작. 이겁다. 와. 야 이거 그래. 아니 춤출래? 노래할래? 노래할래? 진양처럼 노래처럼도. 야 그래 되겠다 이거. 지금 얼마야 근데? 아 10만원밖에 없다. 아마 나오겠네. 아 대성아. 아 너 선생님들을 그것도 못 써? 아 내가 살게 내가 걸렸어 봐. 아 지금 진양 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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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왔습니까? 오. 야, 선방했다, 선방했어. 어, 안 나왔네. 나는 딱 저번에 26만 3,200원. 예, 3,200원. 아, 저기 없다. 3,200원. 3,200원. 우리가 하나 놓쳤어. 선생님 분명히 담배 피시는 분들 계시잖아. 아, 없다. 그걸. 야, 야, 너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냐? 아, 이거 안 나왔어. 영어 수증 보여줄게. 영어 수증이. 영어 수증이. 담배 피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요? 나쁘다고 안 했는데? 울고 계시는 거 아니죠? 아. 개인의 26만 처음 나와봐. 처음. 진짜 처음. 26,000원 내가 26만. 아. 나중에 이거 영웅경이 막 서욱이던가 한번 사주겠죠? 난생 처음이야 영수증 이렇게 받아본 거 진짜로. 아, 나중에 무슨 생각하잖아 그거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쁜 놈들입니다. 저는 3,200원.